네, 수분 조절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카는 세 파팅으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일단 우측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판넬로 나눌 거예요. 두 판넬로 나눠서 자, 두 번째 판넬은 피카의 25mm예요. 25mm로 자,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자, 천천히 네. 뭐 끝이 벌써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재밌겠죠? 자, 다려주시면서 네. 25mm를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피카에 25mm. 자, 이렇게 펼쳐서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mm로 자, 수분 조절 이렇게 해주시고요. 천천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자, 어머, 끝이 다 들어갔어요. 25mm예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셔서 끝뜸 들여주시고요. 살짝 자려주시고요. 자, 돌돌돌. 자, 또.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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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다려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의 마지막 판넬. 재밌어요. 선생님들 네, 열펌 한번 해보세요. 아이롱펌, 롱아이롱으로.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들어갔어요. 자, 덮으신 다음에 덮어주시고, 돌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또 다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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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려주고. 자, 와우, 25mm입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도 굉장히 예쁜데 피카에 한번 방향성으로 해서 좀 세팅펌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온도는 제가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22mm예요. 160도로 하고 있어요. 와인딩은 제가 140도로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열이 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요 리치 있죠? 요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래서 아이롱을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 네, 편안하게 이렇게 또르르 감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살짝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예, 네, 이렇게 더 예쁘죠.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한번 제가 비교하면서 해볼게요. 좌측, 우측. 그래서 우측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 잡으시면 요 커리 리치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요 첫 리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예,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살짝 당겨주시고 좀 텐션이 조금 더 생겨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시면 요런 컬이 생겨요. 그럼 또 좌측도 한번 해볼게요. 좌측은 이렇게 잡았고 반대로 잡아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피카는 봉이 길어가지고 예, 이렇게 방향성 잡기도 굉장히 쉬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조금 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손상된 머리예요. 네, 네, 어떤 컬이 생기는지 우리 한번 또 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어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쁘죠? 네, 요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고요. 중화한 후에 다시 한번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완전 건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25mm예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25mm. 예, 매력 있어요. 우리 피카 아이롱, 예, 롱 아이롱 매력 있습니다. 한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피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각광수술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간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간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아이롱까지 전부 다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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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그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저희들 트리플 연화 후에 1번인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분사하시고요. 네. 자, 빗질을 예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휠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2번인 휠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머릿결이 되게 윤기가 나면서 이렇게 통통하게 되게 가는데 통통한 느낌이 들어요. 만지면 어떤 연화에서 무리가 없는 것 같죠? 네. 모발이 좀 편안해 보이나요? 편안하고 안정돼 있다 그래야 되나? 모발 자체가 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도포하겠습니다. 3번 마스크를 저희 리페어 클리닉에서 마스크 3번 마스크 도포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점점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점점 머릿결이 통통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와우, 윤기가 엄청나죠? 엄청나고. 그죠? 대단하다. 그죠? 진짜 아이롱의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요? 4번 오일 도포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오일을 또 도포하겠습니다. 자, 4번까지 1, 2, 3, 4한 다음에 저희들 모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분만 방치하고 가볍게 헹군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출시된 우리 피카의 메디스캘프 샴푸 3종 세트죠. 예, 이 친구들 또 고객의 모발이 단순하게 이 샴푸가 좋아요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것보다 고객님의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두피의 상태에 따라서 그걸 고려해서 꼭 필요한 샴푸를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좋은 트리트먼트가 없나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샤인 마스크가 이제 출시됐어요. 원장님들이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KEM 데미지 컨트롤 그죠? 중화제 없이 클리닉 매직을 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자,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해서 원장님 샵에 매출이 극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 많이 알려드릴게요. 특가 제품을 많이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토요 샴푸, 사이세이 샴푸, 클리닉 샴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이 토이오 샴푸는요, 뿌리 볼륨을 주고 싶고 힘이 없는 모발에 이렇게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고객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꼭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한 샴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세이 샴푸. 이건 영양 샴푸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드라이하거나 또 고데기 가지고 우리 매직기 가지고 잦은 열 그 기구를 사용하는 모발에 필요한 샴푸예요. 예. 꼭 필요한 샴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닉 샴푸는 그 말 그대로 클린 샴푸예요. 그래서 큐티클을 경화된 것도 풀어주고 또 운동을 하거나 자외선 또 운동하고 나서 뭐 꼭 필요한 샴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냐면 고객님들의 모발에 맞춰서 두피 상태 또 모발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꼭 필요한 샴푸를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세분화 시켜서 샴푸도 저희가 꼭 필요한 고객님들에게 고객님의 샴푸 모발 상태가 어떤가 두피 상태가 어떤가 그거를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추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샤인 마스크라고 해서 이 친구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엉켜있는 모발 있잖아요. 엉켜있는 모발이나 빗질이 잘 안 되는 머리 이런 머리에 젖은 모발 상태에서 이 샤인 마스크를 한 펌프만 해서 빗질하시면 빗질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한 펌프만 써보시면 알아요. 이것을 우리 이 샴푸 삼형제하고 마스크 이 친구하고 판매하시면 굉장히 효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일반 원장님들이 샵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